영혼이 뭐냐 하면 이 우리 컴퓨터가 있죠. 이 사회에 컴퓨터가 있으면 영혼은 하드입니다. 하드. 내장 하드가 영혼이에요. 인간은 이 컴퓨터란 말이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은 하드가 있고 하드가 있고 그다음 CPU가 있죠. 운용체제. 어? 아니요. 운용체제 CPU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의 요 안에 이게 헤드가 돌아가는 게 이게 이거는 하드가 아니고 CPU입니다. 그러니까 이 CPU 질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면 네 영혼의 질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CPU 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질량이 약하면 하드하고 CPU 질량이 약해서 이게 조금 질량 있는 거를 우리한테 딱 넣으면요. 이게 버벅거리는 거죠. 이래갖고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 맞는 것들을 주입을 시키고 맞는 것들을 지금 꺼내야 되고 이것이 답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이렇게 그 체제를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에너지 있죠. 마음 에너지. 그러니까 CPU가 육신이라면 우리 영혼이 납니다. 이게 하드가 뇌예요. 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 이것이 핵이란 말이죠. 일로 전부 다 체제가 들어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질량만큼의 내가 성장을 하고 질량이 좋아지고 밀도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영혼이에요. 이게 나야. 근데 여기 질량이 약하면 아무리 이게 좋은 걸 갖다 여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걸 자꾸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막 압박을 주면 버벅대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한 번씩 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셋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걸 안정을 시켜갖고 다시 열면 인제는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칠 때가 되면 안정부터 시키십시오. 네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에는 쪼았든지 말든지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안정을 시키고 공부하는 거는 3분의 1로 줄이고 그런 기분을 풀어주고 그러면 이게 안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가갖고 지 실력을 발휘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 일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을 안정시키면 내가 이게 저 긴장했던 게 싹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뭐든지 사물이 보이고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해냅니다. 그런데 막 일주일 좀 남았으면 그때부터 바짝 죽는단 말이죠. 아 이래가 되겠나 잠자서 되겠나 이래. 이 구동을 지키는 것도 말이죠. 이게 아주 조금 쉬어주고 이래 가야지. 지금 이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안정을 시키는 이러한 뭔가를 지금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무조건 때리 밀고 무조건 잡아 엮는다고 공부가 잘 돼서 이렇게 좋은 이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공부의 이 시간은 좀 줄이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뭔가를 흡수하게 만들어주느냐.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가 접하기만 해도 재밌고 즐겁고 스스로 막 공부가 되게끔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식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자꾸 애들한테 공급을 시켜주면 공부는 스스로 할 건데 그 시간을 쪼고 막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해갖고 막 그걸 끌어안차 놔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큰일 나죠. 우리 지금 이 학생들은 말이죠. 본인의 자식이 아니고 본인의 물건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자식이란 말이죠. 이제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이 사회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를 쳐다보고 우리 후손들을 볼 때는 우리 자식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보배들이거든요. 다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내 새끼만 생각을 하면 이 사회가 잘못돼가 내 새끼 아무리 잘 키워놔도 이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이 사회를 만져야지 한길 내 새끼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회는 전체가 돌아가는 사회예요. 내만 잘 살아지는 사회가 안 된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것이 확인되고 드러날 겁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데는 우리 다 같이 노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포맷이 나오는 것이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좀 고생을 해갖고 엄청나게 미치도록 힘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또 부작용을 낳아서 이거는 결국 나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잘 사는 시대 이거를 열어내면 인류는 우리 따라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누구 자식이 한 사람 그 사람 자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을 다 같이 연구해야 되고 이 사회가 아이들을 지금 이끌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부터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공모전을 자꾸 열어주는 이유가 이런 거를 지금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우리한테 그 일을 맡긴단 말이죠.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니까 사회 비용이 들어가는 걸 너희한테 그걸 줘서 이 사회를 그거를 한번 해보게 해서 이게 잘 되면 이 분야를 너희들한테 맡기려고 전부 다 경제를 뒤에서 다 밀어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이 사회에 우리가 뭘 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할 거리만 이 콘텐츠만 바르게 만들어서 사회가 인정만 해주면 이 분야는 너희들이 운영해야 돼. 엄청난 뒷바라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준비가 다 돼 있어. 내가 세상을 보니까. 뭐를 공모전 하면 얼마를 준다 이카니까 얼마 달라고 공모를 해. 이 등신들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나도 성공을 못하지. 공모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때 기회다.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런 거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잘 만들어서 이게 이어주니까 이 사회가 이걸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운용해 보십시오. 이러고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걸 정확하게 운용을 하니까 거기가 좋아진다 이거죠. 이러면 이걸 확장해갖고 운용해보라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 확장해갖고 운용해보면 너무 좋다. 그러면 3차로 이제 확장이 돼요. 이게 합격 딱 되면 정부에서 새로 부처를 만드는 것 마냥 당신들의 이 부처가 돼갖고 거기에다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해서 당신들이 운용하게끔 키워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정부 조직을 더 만들기보다는 사회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력이 없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은 엄청난 기회를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시험을 치는 이 제도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방법을 조금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이것이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 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가 용기 내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